이번 주제는 가드예요. 가드. 38페이지입니다. Function with guard라고 돼 있죠. 가드. 이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이전에 봤던 패턴 매칭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르긴 해요. 어떤 점이 다른지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맥스 23이 있고 민 23이 있어요. 맥스 23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게 크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3이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떤 원리로 동작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인데 밑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Boolean Expression 1 돼 있어요. Boolean은 참과 거짓을 판명하는 거고 Expression은 값을 도출하는 어떤 값을 리턴하는 표현이 Expression이에요. 그럼 Boolean Expression은 뭐예요? 참과 거짓을 True 혹은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문장이죠. 그죠? 그리고 Function Name, Argument 있고 Argument N까지 있습니다. 지금 보면 Function Name은 Max고 그죠? 아규먼트 첫 번째 거, 두 번째 아규먼트. 지금 n은 2까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boolean expression 정의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면 이게 vertical bar가 있죠? 이게 가드예요. 그래서 boolean expression 쭉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otherwise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 내용을 밑에 좀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은 mymax라고 해서 리지정을 한 겁니다. 같이 보죠. 뭐 적을 것도 없이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됩니다. MyMax는 인티저를 받아서 또 인티저를 받아서 boolean을 리턴하는 그러니까 펑션 표시가 두 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두 번 전달받는다는 거죠. 인티저 받고 인티저 받아서 boolean, bool 값을 리턴한단 말이에요. 그게 MyMax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인티저, 두 번째 인티저인데 X가 Y보다 크다. 이게 expression입니다. 이게 참 아니면 거짓이겠죠. true 아니면 false잖아요. true면은 X 되는 거, 그죠? 이게 만약에 false다. false면 다음 문장으로 와요. 다음 문장이 otherwise 돼 있잖아요. otherwise가 끝이에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y를 리턴하라는 겁니다. x와 y를 비교해서 x가 더 크면은 x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y를 리턴한다는 거죠. 그죠? 요게 mymax라고 하는 그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적어야 될 것 같기는 좀 한데 예, 일단 보죠. 그래서 이걸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주름이 다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적어 놓을 수도 있고 그죠? 타입에서 마이맥스를 보게 되면은 다음에 A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A가 ORD라고 되어 있어요. ORD. ORD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걸 한번 적어 보자.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그래서 복사가 제대로 안 됐군요. 복사를 해서 붙여넣죠.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MyMax의 타입을 보자는 거죠. 타입 My 한글이 네임 타입 MyMax 하니까 MyMax는 order 그죠? T 돼 있어요. T 뭐 T라고 적든 A라고 적든 뭐 B라고 적든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T라고 하는 것은 order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한단 말이죠. 클래스에 속하는 것입니다. order라는 클래스에 속하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숫자도 순서를 정할 수 있고 알파벳도 A, B, C, D, E 순서를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알파벳 캐릭터도 ORD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고 숫자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정수도 여기에 속하고 인티저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플롯이나 더블도 여기에 ORD에 속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 맞습니다. T를 받고 또 T를 받아서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좀 전에 보면 있는데 3이 하나 리턴돼 있잖아요. 요거는 그 잔승인 잔 요게 남아 있는 거예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여전히 남았어 따라오네. 자 그런데 이 가드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다시피 보면은 이번 summation이라고 하는 다른 펑션 summation은 뭐예요? 이 4와 4를 아마 더해서 값이 나오는 더하기네 그러니까 더하기죠? 아니네 2와 3 2, 4 사이는 9가 나왔으니까 summation은 두 숫자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합치는 것 그죠? 그러면은 2와 4 사이에 있는 숫자를 그 시작하는 숫자 끝나는 숫자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합쳐서
리턴하게끔 하는 펑션입니다. 서메이션 나와있죠. 그럼 서메이션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쭉 내려볼까요? 아무튼 기호 같은 게 좀 있는데 요 내용 다 보실 만은 합니다. 어쨌거나 정의되어 있는 건 여기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인티저, 인티저, 인티저 세 개입니다. 두 번 인티저를 두 번 받았어. 한 번 인티저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summation, low or upper. 시작하는 숫자, 끝나는 숫자. 그죠? 그리고 lower과 upper 이 부분이 같다. equal이죠. 그죠? 같은지 안 같은지 판단하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면 lower을 리턴하고, 다르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 외의 모든 경우가 otherwise가 됩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lower하고 더하기 뭐라느냐니까 다시 recursion이 들어가죠. recursion에서 summation lower plus 1과 upper 사이에 다시 한번 이 functional recursion 자기 호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 원리입니다. 따라서 2, 4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 더하기 summation 3, 4가 되고 다시 summation 3, 4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처음에 2, 4가 들어가게 되면은 2, 4는 어디 들어가죠? 첫 번째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이면은 여기 되고 참이 아니면은 otherwise로 내려오는 거예요. 참이 아니죠. 2와 4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otherwise에서 lower part 여기 2가 됐죠? 2가 되었고 다음에 summation part에서 그죠? summation에서 다시 lower plus 1 2 더하기 1이죠. 그죠? 거기에 3이 나왔죠. 그죠? 그런 다음에 upper는 4 또다시 summation을 해보니까 3과 4가 같으냐? 여기에 이게 걸리죠? 같으냐니까 다르잖아요. 따라서 false가 되고 false가 되니까 다음에 otherwise 돼서 다시 lower 부분 3이 여기로 내려오고 그렇죠? 다음에 summation 4 더하기 4 된 거죠. 그리고 다시 거슬러서 땅땅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드예요. 가드. 가드는 이전에 봤던 패턴 인식하고 다른 게 뭐가? 패턴 매칭하고 뭐 다르나요? 패턴 매칭은 아규먼트의 형태와 값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위에 보면은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막 영어로 적혀 있지만은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보면은 패턴 매칭은 어땠나요? 보면은 피보나치 1 그러니까 받는 값을 아규먼트로 주어진 것이 그 아규먼트가 1인지를 보는 겁니다. 1이면은 1을 리턴하고 다시 1이 아니면 다음 번의 걸 보죠. 다음에 2가 맞느냐 2를 보는 거죠. 2도 아니면은 N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패턴 매칭입니다. 패턴 매칭은 아규먼트끼리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죠? 정의된 아규먼트와 우리 실제 피벌을 호출할 때 전달하는 아규먼트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게 패턴 매칭이고 이 가드는 어떻게 됐나요? 가드는 참과 거짓을 판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이 되면은 요거 거짓이면은 그 다음 거 그죠? 항상 요것이 참과 거짓을 판명하는 불린 익스프레션이에요. 그죠? 불린 익스프레션 좀 전에 위에서 봤죠? 보면은 불린 익스프레션 불린 익스프레션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쭉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상당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것을 연습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패턴 매칭으로 봤던 피보나치가 있었죠? 그죠? 요 피보나치를 여기에 요 뭐예요? 요 가드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피보나치도 있었고 팩토리얼도 있었죠? 둘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팩토리얼. 팩토리얼이 좀 더 위에 있나요? 팩토리얼 정의되어 있는 것이 여기 있군요. 자, 3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가 36페이지에 있는 팩토리얼 이 부분이죠. 이 팩토리얼 이것을 가드로 한번 표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피보나치도 있었죠. 피보나치도 마찬가지 가드 형식으로 해서 한번 여기 피보나치잖아요. 이것도 가드로 한번 재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막힐 거예요. 그게 데이터 타입이라는 데서 막힐 텐데 그 막히는 부분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다음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타입 데클러레이션이 뭘 하는 것인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습 문제입니다. 실제 요 가드 연습 문제 가기 전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그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